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의 이 통화 내역을 위쪽에 검색창이라는 곳에 전화번호 또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검색이 됩니다. 전화번호 치면 그 전화번호인 사람과 제가 통화 내역 친다는 거죠. 3월 18일 언제죠? 오늘이죠. 오늘 4시 57분. 제 아내입니다. 와이프가 전화했어요. 오빠, 애들이 잠들었어. 어떡하지? 무슨 말일까요? 그럼 그렇죠. 그 이야기.